총동문회가 만들어졌다는데 혹시 알아? 응? 총동문회? 갑자기? 혹시 총동문회 관련해서 혹시 궁금해? 응, 뭔데 뭔데? 아, 그 회사 내가 모셔왔지. 회장님! 아, 회장님 우선은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 디지스트에 총동문회가 생겼다고 알게 되었는데 총동문회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네. 그래서 오늘은 회장님과 함께 총동문회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동문회는 어떻게 결성하게 되셨나요? 혹시 그 세간 술설에 따르면 지금 이제 회장님이 놀고 싶어서 결성했다 소문이 있던데. 동문회 친목 맞아. 사실은 저희 그 대학원 연구실에 그 처음에는 동문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제 대학원도 좀 규모가 대학원 연구실도 이제 졸업생이 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졸업생들이랑 재학생들 사이를 좀 잘 연결해 주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총동문회를 이제 만들어야겠으니까 맡아주면 어떻겠냐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예, 지금 이렇게 총동문회를 만들기로 예. 하고 예. 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였네요. 그럼 회장님 총동문회 임원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원 해야죠. 그렇다면 이런 임원을 어떤 기준으로 좀 선발을 하시는 건지 혹시 회장님께서 그냥 쏙쏙 뽑는 건 아닌지. 아, 그 회칙에 써 있어요. 회장이 쏙쏙 네. 뽑으라고.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해야 되니까 사실은 거기에 써 있는 게 아마 부회장까지 아마 회장이 뽑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뽑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번 임원들은 그렇게 직급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같이 처음에 일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몇 분에게 요청을 했고 또 그 외에는 학교에서 이제 여러 과에서 이제 많은 참여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과라든가 뭐 학부 졸업생들 이렇게 여기저기 계신 분들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고 그분들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임원단이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임원단이 안 친해요. 안 친해서 임원단끼리도 좀 이제 친목할 필요가 있죠. 이거 총동문회 뭔가 가입 절차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두 우리 동무이잖아요. 아, 맞죠. 우리 다 동무예요. 총동문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게 될까요? 일단은 재학생들이랑 졸업생들 사이에 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모임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DGIF라는 걸 가끔 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서 외부의 그런 인사들만 와서 이제 세미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연구 중심 대학이니까 이제 졸업생들 중에서 연구하시는 것들 와서 발표도 하시고 뭐 졸업생들 중에서 연구뿐만이 아니고 재학생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졸업생들도 그 자리에서 모이고 재학생들도 와서 같이 모이고 그래서 같이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많은 연구실들이 5월 달에 스승의 날 그 앞뒤로 해서 홈커밍 데이 같은 걸 할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홈커밍 데이를 정말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회장님 그러면 이런 총동문회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뭐 저희 재학생들이나 아니면 졸업생들이 실제로 뭐 갖는 뭐 이점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이점이 있죠. 이점이 있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졸업생들의 바로 내 직전에 입사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바로 내 직전에 뭔가 교수 임용을 준비했다거나 뭐 연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취업을 준비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아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졸업생들끼리도 뭐 뭐랄까요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전자과인데 뭐 컴퓨터 하는 사람 내지는 화학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아무나 막 가서 연결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화학과에 대학원에 다른 졸업한 박사님 뭐 석사 뭐 연구원들 가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그런 협업도 할 수 있고 네. 이제 우리 학교가 융복합 대학이었는데 밖에 네. 나가서 진짜 융복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학교가 또 인재들로 모여 있으니까 나중에 만났을 때도 시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회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총동문회비랑 이제 입회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까 1,500명이라 그랬잖아요. 만약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우린 분명히 좀
큰 장소도 필요하고 그쵸.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거예요. 필요하긴 할 건데 사실 자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장이 젊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좀 학교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동문회를 점점 키워나갈 거예요. 키워나가다 보면은 이제 그중에서 이제 성공하신 대표님도 나오겠죠. 성공하신 기업가도 나오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모든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테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회비 같은 거를 걷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낙후의 시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동문회가 자리를 잡고 회비를 이제 걷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동문회에서는 한 연회비 1년에 한 번 정도를 걷고 있고요. 네. 좀 더 오래된 동문회에서는 평생 회비라는 거죠. 한 30년째 한꺼번에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까먹고 사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회장님과 함께 총동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총동문에 대한 디지스트 학생분들의 궁금증이 완벽히 풀리셨길 바랍니다. 회장님 오늘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동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앞으로 우리 동문회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 회장님 뵙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총동문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